국토계획법상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역 설명 중 옳은 것. 1번, 2번은 중복 지정 문제입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적, 용도구역과 중첩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 틀렸고. 2번, 용도적은 용도지역 간에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고 그래야 되죠. 있고가 틀렸고.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간에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3번 도간 그게 아니네요. 저기 5번은 뭔지 볼까? 5번 도간 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그 용도지별 건축물을 용도지한 건필 용종이라는 규정은 무슨 지역이라는 규정을 정할까요? 농림지 틀렸죠?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찾아야 돼. 네 가지 중 하나에서 찾아야 돼. 그래. 자연환경 보호지역. 거기서 찾아야 돼요. 자연환경 보호지역. 농림지 틀렸죠? 자연환경 보호지역. 그 다음에 3번. 도시적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별 건축물로 건축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필 용적으로 최단대의 규정을 정할 때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인 경우는 보전 녹지역 중에 관리지역일 때는 보전 관리지역이라는 규정을 취한다. 맞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은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계법령에 규정된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 이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추가 신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래야 돼. 있고가 틀렸어. 없고. 그런데 용도지구는 법령에 규정된 것 이해의 용도지구를 시도사 대도시항이 시도사는 시도 대도시항 대도시 조례로 조례다 체크 조례로 신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있다. 40페이지 있어요. 40페이지. 그때 조례로 신설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경, 중, 특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 경관지구하고 중요시설을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필요하다면 시도사 대도시장께서는 시도 도시군계획조례 도시군계획조례 대도시장은 대도시 도시군계획조례로 이 경관지구는 추가 세 번 신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률에는 법령에는 바로 경관지구는 대통령을 통해서 경자, 시트 이렇게 세 가로 세 번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조례로 이 이름이 아닌 시계 경관지구 이렇게 새롭게 이름을 명명해가지고 신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례로 항만에다 지정한다 그러면 항만시설 보호지구 공항에다 지정하면 공항시설 보호지구 이렇게 이름을 새로이 신설해서 세 번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조례로 필요하면 학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해서 이름을 명명해서 신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 중, 특.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이 11번은 자 국토계법령상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지한 건필 용적률 규정 용적률 정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5번이 일단 틀렸습니다. 5번 이 대지가 그 말이 건축물이 그래야 돼요. 건축물이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그 건축 및 대지 준비에 대하여 고도지구와는 건축 및 대지하는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안팎에 걸치다 그러면 그 건축 및 대지 준비에 대하여 고도지구와는 건축 및 대지라는 건축법상이 아니라 이 국토법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지가 틀렸고요. 1번부터 3번까지 읽어보시고 3, 4번은 꼭 알아두세요. 3, 4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친 경우는
그 건축만 전부에 대하여, 여기는 대제하면 안 돼요. 건축에서만 화재 나니까 건축으로 전부에 대해서만 방하주하는 건축물 규정을 제외한다. 4번 하나의 건축물의 방하주가 그 밖의 장소에 걸쳐 있고 그 구역의 경계가 방해배로 구역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방하주는 건축물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거 좀 알아두세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12번. 이것은 36쪽하고 37쪽에 있습니다. 국토개법상 건폐로 최단도가 같은 용도적 용도구역끼리 짝지어진 것이 아니게 되어 있죠. 이 용도적 용도구역에서의 바로 건폐 용도 최단도는 반드시 암기 좀 하자 했는데요. 1번은요, 1종, 2종, 전용, 3종, 1번은 다 얼마냐, 건폐율이 50%야. 2번, 전용공업, 준공업, 다 얼마냐? 70%야. 3번, 근린상한적, 준공업적, 70%야. 4번은요, 계획과정, 계사배, 계사배에서 건폐율은 40, 용률 100. 그리고 수산량 보기엔 수사팔, 수사팔에서 건폐율은 40, 용적률 80. 그래서, 건폐를 불어왔으니까 계획과정도 40%야, 수산양폭도 40%야,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제1종 전용축은 건폐를 얼마냐? 50%야. 제1종 일반축은 얼마냐? 60%야, 이렇게. 그래서 4번, 5번입니다. 이건 달달 내려와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이거 백날 풀어봐야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게 외워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요. 자, 그 다음에 13번도 그것도 똑같아요. 36페이지 있는데, 용도지별 용적률 최대한 가장 큰 지역부터 작은 지역순으로 순서로 바르게 나가는 거 이렇게 되는데 1번이 답입니다만은 근린 상업적은 9배, 준 주거적은 5배, 준 공업적은 4배, 계획과적은 100 이렇게 해서 이 수치를 달달달 해야겠습니다. 1번이 답이죠. 이것도 달달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외우지 않았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알겠죠? 자, 그다음에 14번. 이것은 32페이지 있습니다만은 국토개법상 도시군관리계획과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답은 3번입니다만은 왜 3번이 틀렸는가? 이 산업입지 개발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일반, 도시첨단 이 세 가지로 세 가지 하나로 지정 고시된 적은 이 법에 따른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 간주됩니다만은 농공 단위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1번은 암기법을 통해서 외화라고 그랬죠? 항만고 할 때 항, 도시 할 때 도, 공유수면 할 때 항도공은 그리고 밑에 어항구 할 때 어, 도시 할 때 도, 공유수면 할 때 해서 어도공은 바로 도시역으로 결정 구성한다. 두 가지. 항도공과 어도공은 도시로 결정 고시는 본다. 맞습니다. 3, 2번은 택지발적으로 지정 고시된 적은 도시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고요. 4번, 4번도 암기법을 통해야 돼. 관, 농, 농 결정 고시. 맞죠? 5번도 암기법, 감, 보, 농, 자, 결정 고시. 이렇게. 감, 보, 농, 자, 결정 고시. 이거 암기하지 않으면 써먹을 수도 못해요. 이해하고 암기하고. 간보 농자 결정. 그래서 관리자가 있는 산림종 할 때 관, 보호자산 할 때 보, 밑에 농림종 농, 자연 보호자 할 때 자, 결정 없이 이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5번으로 넘어가죠. 15번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국토개법상 용도적 지정 목적을 설명을 지금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5번이 답인데요. 이 5번 보면 여기다 힌트 줄을 꺼보세요. 도시에 따라 줄 것이고요. 보존할 필요가 있는 측으로서 줄 것이고 그 다음에가 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다. 도시에 있는 땅은 땅인데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일단 녹지로 지정합니다만 녹지는 세 가지로 세분되거든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 세 가지 녹지역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중 어떤 지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지하는가? 개발이란 말 중요한데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 무슨 지역? 자연 녹지역. 그렇죠? 그래서
생산 녹지가 틀렸어. 자연 녹지죠. 중요한데 자연 녹지로 취합니다. 알겠나요? 이 생산 녹지은 밑에 생산 녹지은 주로 어디다 하냐면은 도시 안에 농지 있잖아요. 농지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농업적 생산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바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합니다.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취하죠. 그래 생산 목적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취하고 그것은 자연 목적의 지목적이니까 틀렸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1번 보면 주거적이 크게 주거적은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그 다음에 준 주거적으로 나누잖아요. 이때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은 다시 몇 점에서 세분된가 1종하고 2종. 그 다음에 일반 주거적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된다. 준 주거적 더 이상 세분 안 된다. 이런 거 떠올라야 돼요. 이때 일반 주거적은 3종 있지만 전용은 3종 없다. 이렇게 따시고 이때 제1종, 제1종 전용 주거는 무슨 주택중심? 단독주택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고 2종 일반은 이제 아시겠죠? 뭐예요? 공동주택중심. 그 다음에 이건 층수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지 않는 땅인데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만은 1종은 뭐 저층주택중심.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다. 2종은 중층주택. 3종은 중고층. 이런 거 떠올라야 되죠? 딱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준주거전 짬뽕. 주거기능을 유지해야 돼.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포함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땅이다. 이 정도.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2번 맞고 3번 이 공업적이 세 가지 있죠? 공업적 뭐 있어요? 전용 공업적, 그 다음에 일반 공업적, 그 다음 뭐 준공업적. 오, 좋았어. 전용 공업적은 중화공업 공해성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알겠죠? 뭐라고?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공업은 공장이란 말에 이걸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다. 그걸 건축도로 허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적은 바로 환경을 제한한 공업배치.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한,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그 다음에 준 공업적은 바로 경공업 등 공업을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공장 조그만 공업을 수행하지. 경공업 등 공업을 수행한데 주거 기능, 그 다음에 상업 기능, 그 다음에 업무 기능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점 목적 좀 이번 기회에 정확히 좀 체크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상업적이 네 가지 있죠. 상업적 네 가지 중심, 상업적이 네 가지 있어. 중심, 그 다음에 일반, 유통, 근린. 그때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 유통 상업적, 근린 상업적 이렇게 했는데 중심 상업적은 도심, 부도심 등 그 상업 업무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 상업적, 일반적인 상업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한다. 유통 상업적, 유통 기능 증진 필요죠. 그 다음에 근린 상업적, 근린 쪽에서의 서비스, 근린 쪽에서의 서비스, 그리고 일용품 공급 필요적에 따라 합니다. 그걸 좀 짧게 해서 읽어두시고, 16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38쪽부터 40페이지까지 있는데 용도주구 지목적 틀린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번이 왜 틀렸냐. 너무 중요하면서도 많이 있죠. 자연 칠학주구하고 집단 칠학주구를 지향하게 되는 그 장소가 각각 다르죠. 이 칠학주구는 두 가지로 세분됩니다. 치자집, 그래서 자연하고 집단 이렇게 우리가 암기했습니다. 자연 칠학주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전자에게 7월 정발 필요가 있을 때, 집단처럼 개발 잔그 7월 정발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바뀌었어. 이게 집단이 개발 잔그로 자연이 이쪽으로, 그래서 엇갈렸어요. 4번. 자연 철학처럼 밑으로 집단처럼 위로 올려쳐야 돼요. 이해 돼요? 중요한데. 그래서 기할 때 계집, 계집 이렇게라도 암기라고 그랬죠? 개발 잔그 집단 철학주고, 녹간 농자에는 자연 칠학주구 하십시오. 그리고 1번 지문에서 체크하자면 경관 특화지구, 특화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는 쭉 가다가 특별한 그것도 줄 것이고 경관 통하면 마지막 치고 특별한 경관 할 때 그것도 줄 것이고 그걸 특별한 할 때 특자고 하늘 화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화 경관 마지막 치고. 그 다음에 2번은 고도주구는 끝에리, 고도주구는 끝에리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규제한다. 최고한도지, 그거, 최저한도면 틀겠고,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 환경 보조하고 중요성을 보조를 잘 짝짓 다루셔야 돼. 역사문화 환경 보조는 가다가 역사문화, 거기다 역사문화 줄 것이고, 가다가 보호 줄 것이고, 지구. 역사문화 보호 지구. 그리고 여기다 환경 하나 써요. 역사문화 밑에다 환경.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그리고 중요시설 보호지구는 가다가 중요시설물 가다가 체크. 보호 찾고 지구 찾아가면서 가면서. 그래서 맞구나. 그때 중요시설물은 써놨죠. 항만, 공항, 공용시설, 그 다음에 군사시설, 교정 이런 것들 중요시설물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복합용도지구하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처럼 비교해야 돼. 복합 용도주구는 가다가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게 하여 그것다 줄까 봐요. 줄 것이고 복합했다 다 붙여요. 토지용을 도모하게 하여 할 때 용했다 다 붙여요. 도모하게 하여 도했다 다 붙여요. 그러면 복합 용도가 보이고 마지막 지구했다 다 붙여요. 지구에 지정하고 할 때 지구했다 다 붙여요. 그러면 복합 용도주가 되잖아요. 힌트를 잡아가지고 머릿속에 넣어요. 그리고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했다 딱 내모쳐 놓고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했다 딱 내모쳐요. 완화지 제한하면 되겠어요. 복합용도주는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합니다. 그런데 특정용도 제한주구라고 하는 것은 밑에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 그다 체크해요.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시 뭐냐 그러면은 특정 용도 제한치 좀 봐주세요. 제한하고 완화 꼭 비교해 주세요. 그 다음에 17번. 이것은 43쪽하고 44쪽 있는데 입지기재 최소기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마지막에 도시 군가를 결정한다 할 때 관리했다던 건 맞고 2번. 입지기재 최소기의 행위자는 마지막에 도시 군가로 정하니라 입지기재 최소기 게으르지 않다. 그것다 체크. 2번. 3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나야 되면 그 구역에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그런 장소로 건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인데 특별 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자동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 지정으로 간주된다는 거. 4번. 끝에 보면 4번의 끝에 도시 군관리기 결정권자가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줄까 봐요. 도시 군관리기 결정권자가 4번 끝에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인데 이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관 결정자는 지정 가능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하겠죠. 그때 다섯 가지 떠올라면 좋겠어. 그중에 좀 중요한 거 뜻을 놨거든.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따른 노후분양지 밑에 있는 주거적 또는 공업적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업적 주거적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정교통지부터 몇 킬로미터 있는 지역을 또 정비할 때 지정할 수 있냐. 세 개. 이렇게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정부터
바로 1km 이내, 1km 이내에 있다가 입주기지 최소 결정할 수 있습니다. 1km, 세계 1km.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기지 최소 결정하게 될 때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거기다 체크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시범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도시경제기반형.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이 입주기지 최소 결정되면 지정했던 행정청에서 총대매고요. 행정예산 투입에서 거점주로 개발정부터에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게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그래 그 안에 편입된 땅은 땅값이 폭등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구역에 들어가서 개발사업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그 지역에 도로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그럴 건데 공원도 만들고 그런 걸 기반시설을 설치라고 했죠. 이런 기반시설치 비용 부지로 쓰게 해서 그 개발사업 개발행위에 대해서 그걸 부담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 시도사 시장국 소장님이 이따 이따 체크하고 그때 부담시킬 수 있는데 부담시키게 되는 한도는 바로 토지가치 그 규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해 보는 수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걸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8번 이것은 313쪽부터 314쪽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서를 부지대요. 이 단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서를 부지 청구, 미수청구 여기서 꼭 합리 나오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바로 이 매수무자라고 한 자들은 지목이 된 토지사에게 미수청받으면 일단 6개월 내 매수협을 결정해서 통지해 주고요. 매수협을 결정해서 통보했다면 몇 년의 매수를 해야 합니까? 2년이죠. 그래서 3년이 틀린 것입니다. 6개월 만인데요. 3년이 2년으로 수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1번 지문에서 알아둘 것은 이 도시군계획 시설 일정 고셔놓고 10년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그 시행자가 실시 인가를 받아간 부지라면 수용권이 시행자에게 발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고 보아서 그들은 매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없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알 것은 이 매수무자 중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무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할 때는 매수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만 현금 대신에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하게 되는 사유는 그게 토지소유자 원하는 경우 지급하면 되고요.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강제로 그 토지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수도 인정됩니다. 어떨 때 그러냐? 그 매수 청구된 토지의 모양새가 부재 부동산 소재 토라든가 비용으로서 매수 이미 얼마를 초과하면 그때는 직권으로 채권 발행해 줄 수 있을까요? 3천만 원 그 말 중에. 그래서 3천만 원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한해서만 4번에 그거 나오거든요. 초과분을 지급할 때는 강제로 직권도 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 4번. 이 채권을 지급하게 됐다면 원금과 이자를 지자체에서 채권자에게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환기간은 10년을 보면서 조례정합니다. 3번 맞고요. 5번 이자도 계산해야 되겠죠. 이 채권의 이율은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평균 이상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도시군계획서를 부지의 매수 청구와 관련해서 매수 청구 대상 토지는 지목이 무슨 토지 때만 한정해서 매수 청구를 인정할까요? 대, 뭐 그것은 여러 번 했으니까 아시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이 19번은 49쪽부터 53쪽에 있는 건데요. 국토계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다. 옳은 거. 1번 이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실시계 인가권자인데요.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를 이네들한테 신청하면 이네들 인가 내줘버리면 고시 떨어지고요. 그러면 시행자에게 그
사업자한 토의동은 강제 수용권이 인정되고요. 강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던 의지에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안에 있는 논바 산을 가지고 있는 땅친들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고 알려주고 관계서류 사본을 그분들한테 열람케 해라. 그래서 의견서 제출을 해서 타당 반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 부자냐? 14일이면 돼요. 그래서 20일이 틀렸습니다. 20일을 14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말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 대상직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 시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네요. 있다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 행정청이 시행자만이 그 사업이나 토지 등을 수용상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마지막에 수용상할 수 없다. 틀렸죠?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틀렸어. 시행자이면 실시계 고시 떨어지면 다 수용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그래야 돼요. 4번. 이 수용은 언제 그 시행자의 법조로 부여되냐? 실시계 고시가 있을 때 그래요. 그때 공직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간주되어서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도시군관리계 결정 그 말을 줘버리고 도시군관리계 결정 그 말을 줘버리고 그제였다. 실시계 이렇게 써야 돼. 도시군관리계 결정 그 말을 주고 그제였다. 실시계. 그래서 실시계 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치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는 걸 본다. 이렇게. 그리고 도시군계획 시설할 때 시설할 때 A자 앞에다가 사업을 하나 써놓으세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직법상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어본다. 사업은 중요합니다. 5번 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중에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여기 공원 설치하자라고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했다면 이게 바로 도시군계획설이죠. 이때 도시군계획시설 이걸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는데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이하인 것들은 다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접한 것은 수용은 할 수 없고 일시 사용만 허용한다. 그래서 5번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할 수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그 말 중에 인접한 그 말에 포인트 잡아 인접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중요해. 하거나 줘버리고 수용할 수 없고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 체크. 그래서 무엇을 못한다고요? 수용. 이게 키포인트죠. 수용 못합니다.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20번. 20번은 304쪽부터 305쪽까지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다 아실 거예요. 1번. 국토법령상 효력 발생 실효 뭐 해제 규정 등 옳은 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바로 1번 보시면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랬대. 의 다음 날 주부래. 의 다음 날 주. 중에. 그래서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고 시가와 조정구역 중에 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언제 그 효력을 잃게 되느냐? 그 시가 유보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그래. 의 다음 날. 나르 다음날부터 효력을 낸다. 됐죠? 2번. 자, 지구단위 계획 증여한 도시군관리 결정고시부터 몇 년에 지구단위계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년이 된 날 다음날에 그 구역의 지형 결정 효력이 되는가? 그렇죠, 그렇죠. 3년, 3년, 그래야 돼. 1년, 1년 틀렸어. 3년, 3년. 정말 중요한데. 달달 해야 된대. 다음날 꼭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4번을 비교. 4번 보면 주민이 이반 제안했던 건에 한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 일로부터 몇 년에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른 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몇 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지구 단위계 결정을 효력해야 되든가 5년 5년 다음 날. 그래서 틀렸죠. 3년 3년이라 5년이야. 중요하고 3번 볼까요. 도시 군계시설과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 고시로부터 몇 년 지나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그 고시를 언제 효력 발생하는가 효력 상실되는가 몇 년 몇 년 다음까지요. 에? 아니 지금 몇 번 하고 아니, 3번인데 5년 5년이 아니라 몇 년? 아닌데 20년. 아우 안타까워 죽겠네. 정말 중요한데 찍어가지는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이걸 찍은 다음에 엄청 무리죠. 뭐 1년도 있고 2년도 막 10년도 있고 5년도 엄청 많은데 어떻게 찍어요 이거. 외워야 되지. 찍는 다음에 상상할 수 없죠. 찍어야 될 일도 아니고. 몇십 년이야? 20년. 그래서 5년 5년이 아니라 20 다음 날. 됐나요? 여러분 땅에 있다가 여러분이 저 시에각 있다가 땅을 하나 사놨는데 갑자기 공원 설치하에 따라 이렇게 딱 결정을 시켜놨어요. 도시 군계 시설 결정을 시켜놓고 건축 건축 공론 설치하고 안내주고 딱 막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업에서 이 사업을 몇십 년 동안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20년. 알겠죠? 20년. 지금 그런 부지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자체마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알겠나요?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되어 있었죠. 20년. 지금부터 20년 전은 언제겠어요? 지금 2019년이니까 20년 전은 1999년도에 그 정도. 그때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년이 돼가지고 사업도 못한 거 많아요. 그래서 지금 풀어줄까 아니면 급하게 사가지고 민간한테 팔아서 아파트 부지를 팔아먹어버릴까 지금 하고 그런 부지들이 있어요 지금. 시에서 일단 수용해가지고 그렇다 하면 풀리니까 공원 조성 부지에서 풀려버리니까 그러면 원 땅 주인 이제 개발할 거 아니야. 자기가 자기 땅이니까. 그러면 이제 공원 조성도 못하고 그래서 시에서 일단 강제 수용해서 바로 그놈을 아파트 건설 부지로 개발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땅 주인들 성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공원 부지를 만든다 해놓고 20년 막아놓고 수용해서 보상금 조금 주고 민간개발 아파트 건설에다 팔아먹어버린다 기분 더럽게 나쁠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도 팔아먹을 때 땅장 산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그래, 그거 하다가 지금 그 행정청에서 관련 공무들 그거 일처리하다가 뇌물 받아먹다 지금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몇 간데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고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이면 기반시설 부당하게 정거시로부터 몇 년이 될까지 기반시설 설치를 수입하자면 몇 년이 된다 하면 이 기반시설 부당하게 해제된 건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1년 다음 날 해제한다. 이것도 맞았어요. 5번이 답입니다. 속으로 2년 그러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틀렸고 1년 다음 맞았어요.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66페이지 있는데요. 국토개법상 지구단위계 중 지구단위계 수립 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는 달달달해라고 했어요. 니은하고 니흘. 그렇죠. 안 보고도 두 가지 선하게 보여야 되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최관도 이거 필수적이고 나머지는 포함시킬 수 있다. 나머지 묶어봐요. 기역, 티긋, 리얼면 쉬어 읽었다 묶어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써놔. 포함시킬 수 있다. 포함시켜야 된다.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 지구단 만들 때게 지구단에게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필요할 때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아까도 했는데요. 80페이지 있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닌 거 몇 번일까요? 그렇죠. 이건 맞히겠죠? 이것만도 맞히기 힘들 수도 있어요. 대학, 그래서 대학을 제한 학교는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대학은 제외됩니다. 달달달 해야 되겠고, 이거 두 번 나왔어요. 똑같이 이런 거. 점수 주는 거죠? 이런 거 1초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작고 말이죠. 띡! 하면 다 보여잖아요. 1초도 안 걸리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 이것은 61쪽부터 67쪽까지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 자체도 엄청 중요하죠.
지구단의 깨끗이 그 지목지게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차 없는 거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구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자라고 해놓았다면 지구단위로 그 장소에 대한 주차법에 한 주차 설치균을 얼마까지 완화하게 되냐? 100% 이수지충이 맞습니다. 100%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 체크하고. 2번. 약자로 정택입니다. 정택이라고 암기하세요. 뭐라고 한다고? 정자고 택자. 정택 10년은 지정해야 한다. 맞죠? 지정해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 또 있죠. 4번에. 녹지역에서 주상으로 변경된 적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과 시공에서 해진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정해야 한다. 이걸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서 암기하세요.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녹에서 주상으로 변경된 30만은 지정해야 한다. 맞고. 2번, 이 지구단의 격권 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땅,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땅에 따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정비구로 지정된 땅, 택지발주로 지정된 땅, 2번이 아니라 3번. 3번이면 취락지로 짓는 땅, 이거 취락지는 취락을 정비하자는 땅이 있죠. 택지발지구, 대중성 조성 사업시행지구, 개발의 허가 제한적 시범도시. 여기에 따른 마지막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전부 일부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없다면 틀리고 있다. 맞고요. 5번 볼까요? 도시적 예후적에 지정하는 바로 지구단위에서는 지구단위로 해당 용도적 개발 증기 정도는 건폐를 마지막에 얼마까지 완화에 적용할 수 있는가? 150. 용적률은 이 바뀌었죠? 그래. 150하고 200이 바뀌셔야 돼요. 건폐율이 150, 용률이 200. 이 수치 엄청 중요합니다. 24번 보죠. 24번이면 국토개법상 원칙적인 개발형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이것은 68조부터 69조까지 있는데 1번은 신고 대상 이렇게 써놔요. 1번은 허가 대상 아니에요. 신고 대상입니다. 그 조치를 하고 일견의 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2번은 허가 없이 허용됩니다. 경매한 행위니까요. 수치 암기해야 돼. 높이 깊이 몇 센치네요? 50cm. 그 다음에 3번. 이 농림장 안에서 육상오리 양식장을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행위를 한다. 육상이란 말 중에 육상오리 양식장은 반드시 허가받아야 돼요.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토속채취도 토속채취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받아야 할 대상이니까 답인 것입니다. 4번, 5번은 허가 없이 합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허용된 행위죠.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4번 어마어마 중요하죠. 도시 군객사업에 따른 건공 터터툼을 한다.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알겠죠? 그때 써놔서 공부하고 이렇게 도시 군객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 국토개발법에 따른 도시 군객시설사업, 도시 개발법, 도시발사업, 도시 및 중앙 정비사업인데 이 세 가지 사업자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알겠죠? 그래서 4번 허가 받을 필요 없고 5번도 꼭 아셔야 돼요. 경작관리한 경우로서 전답간의 지목병을 수반한 토지 형질병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25번은 81페이지 있는 건데 청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청문에 딱 포인트 잡아서 청문을 실시할 대상은 3개밖에 없어요. 그래 3개를 일단 다 취소 처분인데 취소도 3가지가 있다. 허가, 인가, 시행자 지정. 이거 외워야 돼요. 허가 취소,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이렇게 이걸 외우지 못하면 이것도 맞출 수 없어요.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 3번입니다. 남의는 청문대상 아닙니다. 혼선을 야기 위해서 집어든 거예요. 자, 그래서 개발형 허가처서 실시인가치서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지소. 그 다음에 26번. 이것은 75페이지 있는데 국토법상 개발형 허가 제한 가능력과 제한기간이다. 그 연결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1번 보면 개발 밀도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 여기는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줄거 봐요. 1번. 개발 밀도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 줄 것이고
개발행하를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개발행하를 제한할 수 없다. 1번 개발 밀도 가위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몇 페이지를 아까 보시라고 했나요? 75페이지 보시라고 했죠? 75페이지가 머릿속에 복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려요. 이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때에, 야, 이거 허가 못 받아간다. 라고 땅 주인한테 알려줘요. 그래, 개발의 허가 못 받는다. 라고 제한할 수는 지역을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또래야 된단 말이에요. 녹지적 계획과적에 바로 집단으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다. 이 수목이라거든. 수목이 잘 자라고 있는 지역 보존할 필요가 있기에 당분간 행정지도 보존해야 되므로 허가 못 받는다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조수라 서식하고 있는 지역 산짐승, 새, 우량농장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따른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에 문화재라든가 경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미관 이런 것들 정말 소중한 것들이에요. 막 손상을 입혀버린다 개발행위로. 그리고 오염을 시킨다. 그러면 복원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미리 보존조치하기에서 딱 허가 못 받아 제한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음에 풀어줍니다. 이때 이 주거지적은 보존조치를 취하기에서 하니까 바로 제한기간은 최장 3년간만 제한할 수 있어요. 3년이면 충분히 행정청인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 이네들이 보존을 취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기간을 연장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과를 수박하고 있는지요. 지구단위급으로 지정된지요.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돼. 여기에서는 행정청에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계획으로 설치해야 할 장소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보여서 자, 여기는 제한할 때에 일단 1차적으로 3년을 제한하되 이래 2년 더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새겨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때 국장이 제한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심의, 시도사가 제한할 때는 지방도시심의 걸친데 이네들 미리 관할 시장서 의견 꼭 듣고 심의를 쳐서 제한 것이랍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1번은 개발행하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하니까 1번 틀린 거예요. 이해 돼요? 1번은 개발행하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무관하니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여러분은 2번부터 5번 지문을 잘 짝짓기해서 이해하고 머리에다 새겨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문제가. 27번. 27번은 26번, 27번은 76조부터 77조까지 있죠. 개발 밀도 가위다? 틀린 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1번. 1번은 개발 밀도 가위기게 바로 의입니다. 개발 밀도가는 어디다 뭐 하려고 지나느냐?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한다. 곤란한 그 말 중에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해서 뭐 하자고 건폐 용률 강화 적용하자고 지합니다. 완화하면 틀리죠. 이때 개발 밀도를 딱 정해 되면 그 안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은 최대 몇 번까지 강화 정도를 명시적 경수겠냐? 50이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맞죠. 그 다음에 2번. 야, 그러면 이 개발 밀도 누가 지정해? 특광 특특 시장수 6명만 지정합니다. 다른 사람 지정 못해요. 국장 안 돼요. 국장은 지정 기준을 정할 자다. 짝짓 잘해두셔. 기준은 국장, 지정구장은 특광 특특 시장수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시고. 이 개발 밀도는 아무 데다 지은 거 아니에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을 정하지요. 녹지관리, 농림장 보존을 정한 거 아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따만 지정할 수 있다. 만약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하게 된다면 지정 기준지역이 다섯 개 있거든. 뭐 그 지역에 도로 서비스, 현지 도로 서비스 낮아 현지 차량이 지던 지역이 있다든가 도로율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용도지별 도로별에서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이 있다든가 향후 2년에 학생 수가 학교 수 능력을 20% 바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에 따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맞다 그러는 거예요. 자, 4번은 개발 밀도가를 정할 수 있지 기반설 부담을 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4번 끝에 잘 체크해 두셔.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5번. 5번 맞은가 틀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 맞았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땡 그거 날려버려. 주민 의견 들으면 난리 나버립니다. 여름 땅 있는데 시내에 땅 사놨는데 오 용적률 5% 적용하기 위해서 강화청에서 이걸 징해버린다. 땅값이 폭락한대요. 기분 좋으라고 할까? 날려쳐버리죠. 여기서는 오직 대전광역시장만 징할 수 있는 권한인데 지정하게 될 때 주민 의견 들게 되면 거기에 구역에 편입될 땅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 대전광역시장 가서 들어서 던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아예 듣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주민 의견 듣지 않고 그냥 지방도시 내 이 시청에 보면 지방도시나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지방도시 시민은 필수로 반드시 걸쳐서 지정시험 끝입니다. 지방에다 똥합시 중화함에 틀리겠습니다. 지방이다. 지방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이것은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있는데 국토개법상 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1번 볼까. 이 기반시설 부담금 안에 들어가서 타인 토지를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받아 가지고 신축 중축행 그 건축을 한다 합시다. 그때 기반시설 우리 설치비용을 내야 됩니다. 우리들은 민간인들. 그 행위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무자이고 그 자, 그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 건축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한다. 건축행위자다 한다. 건축행위자 그 말이에요. 그 행위자는 건축행위자죠. 그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무자이다. 맞아요. 이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낼 때는 내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현금, 카드,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도 인정될 수 있다. 맞죠? 2번. 2번 중요하죠. 2번 아까 27번에 4번하고 헷갈려서 한데 아까 27번에 4번은 개발빌딩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고 28번에 2번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해야 되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금은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네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전년도 대비 전년 들어와서 개발의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된 지역으로서 개발의 지분의 지역이 있다든가 그리고 그 어떤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시군의 인구 증가율 대비 바로 전년도 20% 이상 높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개발에 집중적으로 간주하여 빨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야 한다. 맞습니다. 22시.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법령의 제정 개정이라려 행위장이 완화해지는 것도 꼭 지정해야 되고 용도리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함으로써 행위장이 완화된 것도 지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고요. 3번. 이 아까 했죠. 기반시설 부담금은 개발 밀도가 예후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고 그리고 개발 밀도가 같은 지역의 중첩에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합니다. 없다. 4번. 이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되는 건축인은 기존 축물을 연면적 포함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을 한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만 부과돼서 한다. 맞습니다. 5번.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할 때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됐냐? 10만 제곱미터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을 하려면 또 변경하려면 절차가 두 가지 필요해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됩니다. 이건 아까 개발 밀도와 지정할 때 주민 의견 듣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건 꼭 들어야 돼. 왜? 자기네 땅에 기반시설 부담이 지정되면 이 시에서 일단 7가지 기반시설 쫙 설치해서 놓았지만 우리 민간이 들어가서 건물을 신축하려면 또 기반시설 설치비용 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 꼭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의도 꼭 걸쳐야 돼요. 이때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입니까? 지방도시계획입니까? 맞습니다. 지방입니다. 중앙이 들렸죠? 중앙이 아니라 지방으로 수정. 중앙이 들렸다. 지방. 왜 지방일까? 지정권자가 특광특특시장을 쓰니까. 지정권자 누구니까요? 써요. 그따.
지정 변경하려면 할 때 지정에 따라 떨어져서 특광 특특 시장수가 그렇게 써요. 특광 특특 시장수가. 그래서 얘네들은 지자체니까 그네들 청에 지방도시나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시 심의가 지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 심의를 거치겠습니다만은 국장이 한 거 아니므로 중앙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29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